마음이나 알자. 1부 마음의 고향. 천당과 사막도로 가는 갈림길.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속에 숨어있는 묘각의 진여식을 간명하게 장식이라 합니다. 장식은 곧 마음입니다. 이 장식은 크게는 우주의 두루에 있고 작게는 우리들 육신의 두루에 있습니다. 미세하기로는 세균 바이러스에도 가득 차 있으면서 의식은 깨어만 있고 잠재의식은 분별 망상만을 일삼고 무의식은 잠자는 수면을 즐깁니다. 이 같은 마음의 속성 세 가지를 환히 다하는 진여식을 장식이라 합니다. 이 장식이 육체의 육근에 반현이 되면 두루 생각하는 식심이 됩니다. 그래서 장식이 눈으로 가서는 두루 보고 깨닫는 시각이 되고 귀로 가서는 두루 듣고 깨닫는 청각이 되고 코로 가서는 숨으로 냄새를 두루 깨닫는 후각이 되고 혀로 가서는 맛을 두루 깨닫는 미각이 되고 몸으로 가서는 육신을 두루 깨닫는 감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뇌로 가서는 사유 분별을 하는 두루 깨닫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장식의 파편인 생각이 고요한 명상으로 흐르면 맑고 밝은 천당이 되고 생각이 음탕한 성정으로 흐르면 지옥 악의 축생이라 이름하는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하는 상과 성의의 정이 반반인 오대오가 됨으로써 땅 위로 오르지도 못하고 땅 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여 땅 위를 서서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이 4푼이고 정이 6푼이면 위로는 사천왕천에 환생을 하고 밑으로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축생과에 떨어집니다. 또 만약 상이 3푼이고 정이 7푼이면 위로는 도리천에 환생을 하고 밑으로는 수륜층에 있는 아귀과에 떨어집니다. 또 상이 2푼이고 정이 8푼이면 위로는 제석천에 환생을 하고 밑으로는 화륜층에 들어갑니다. 상이 1푼이고 정이 9푼이면 위로는 화락천궁에 환생을 하고 밑으로는 지중해 핵풍륜층에 들어갑니다. 상이 0푼이고 정이 10푼이면 위로는 새끼선천으로 환생을 하고 밑으로는 지중해 끓고 있는 핵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상과 정이 깨끗이 말라버린 간해지로 들어가면 새끼 사선천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맑고 밝은 명상은 선천으로 가고 성의의 욕정은 지옥으로 가는지 그 까닭을 부처님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생각이 고요하고 맑고 밝으면 저절로 신심이 쾌활해지고 반대로 생각이 음탕한 성정에 사무치면 저절로 남근과 여근에서는 축축한 액이 생깁니다. 저추하고 탁한 음액은 무겁고 흐려서 저절로 밑으로 흘러빠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고상하면 마음이 가벼워서 꿈에도 공중을 날아다니고 죽으면 자연히 천당으로 직행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음탕한 열정으로 흐르면 살아서는 몸은 태산같이 무겁고 죽으면 자연히 경중에 따라서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종과 예수님은 침묵의 명상을 귀하게 여기고 성애를 독사같이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세종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마음을 소멸시키는 수행법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어라입니다. 세조는 마음을 주시하는 다양한 각성법을 설해 두셨습니다. 안녕.